신혼생활에 판타지도 있어? 신혼생활 판타지? 어. 신혼생활은 한참 불탈 때일 거 아니야. 그럼 불타고 그러잖아. 일주일에 한 번 거야. 아 진짜? 안녕하세요, 곰말쑥입니다. 제가 30살에 결혼을 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5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좀 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이러다 진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어쩌다 선욱 오빠랑? 근데 100kg 미만만 봤는데. 플리비들 안녕. 우리 플리비들 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요즘 여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원한 음료 이런 거 많이 찾잖아요. 빙수, 탄산음료, 맥주 이런 거 많이 찾는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건강에 또 좋은 콤부차라는 게 있어요. 오늘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아내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시원하게. 우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좀 깊이 잠들어 있으면 또 모닝 뽀뽀로 깨워달라고 해가지고. 아 이건 합의 안 됐어? 한번 그러면 우리 아내가 어떤 분인지 찾아가 볼게요. 아 좀 일어났으려나? 넌넌 아 들어갈게요. 여보 잠깐만 향수 뭐야? 이거 내 냄새야. 아 살냄새야? 어 자다 일어났잖아. 아 나 향수 기깔나게 뿌리고 온 줄 알고 자꾸 뭐 드레스를 입고 어? 아 너 잠옷이야. 결혼식장 갔다 온 거 아니지? 아니야. 여보 내가 그래가지고 콤부차 준비했어. 아 콤부차 나 좋아해. 진짜로? 콤부차 레몬 맛이야. 좋아. 먹어볼래? 어 살짝 맥주 갖고 좋은데? 여보 술 끊어야지. 간수치 너무 높잖아. 여보 조용히 해. 어 알겠어. 우리 여보가 또 일진 출신이어가지고. 무슨 소리야. 과거 청산했는데. 아 미안해 미안해. 그거 언급 안 할게. 맛있다. 천천히 이제 우리 아침 만들러 가야지. 어 좋아. 차려놨지? 어? 나 12초 빵상 좋아하는데. 그럼 뭐 백종원 선생 불러야 되나? 자 오늘 우리 아내를 위해서 오늘 메뉴를 이렇게 준비했거든. 오이 김밥이랑 미역국. 메뉴 어때? 근데 오이 김밥은 대체 뭐야? 우리 화정 선배님이 오이 김밥을 만들어서 좀 화제가 됐었거든. 아 그래? 오이 김밥에 나는 거기다 뭔가를 추가할 거야. 좋아. 난 오이만 들어가는 줄 알고. 아 걱정하지 마. 그런 거는 사실 내가 너에 대해서 잘 알잖아. 말수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술 추가하는 거 아니지? 알코올은 오늘 아침 지금 9시잖아. 말수가. 자 그럼 한번 오이 김밥 만들어 볼게. 요즘 어떻게 지냈어? 요즘에 새로 드라마가 또 유행이잖아. 나도 하게 됐는데 진짜 밤낮 없이 매일매일 했어. 하루 막 대기 6시간씩도 해보고. 사실 드라마 촬영이 좀 힘들잖아.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지냈어? 아, 나는 여기 풀빌라에서 맨날 안에 기다리면서 맨날 바뀌거든. 아 그래? 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리하면서 지내고 있어. 그 오빠는 지금 몇 번 갔다 온 거야? 지금 5번. 아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준비한 게 있잖아. 우리 아내가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설문조사를 좀 해야 되니까 그거 하면서 기다리고서 내가 요리를 후딱 할게. 어떤 성향인지? 혹시 BDSM 테스트 이런 거 아니지? BMI 수치 이런 거. 아, 나선욱의 풀빌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풀빌라에서 경험하고 싶은 남편의 성향은? 짠 매운맛은 많이 경험해봐가지고. 아 매운맛은 이제 지겹다? 맛장도 까봤잖아 우리. 그때 따기를 처음 때려봐서 너무 어려웠어. 너 배구 선수인 줄 알았어? 아니 뺨이 여기 눈까지 맞은 건 처음이었어. 보통 여기를 때리잖아. 시원하게 날려버렸지. 고개 돌아가던데? 어 그래서 이러고 다녔잖아. 지금까지 말 못했던 비밀이 하나 있어. 뭐? 오빠를 처음 봤을 때 우리가 포차에서 봤단 말이야. 어 맞아. 포차에서. 근데 난 그때까지도 오빠가 99년생이라고 믿고 있었어. 아 근데 나도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우리 실화잖아. 나 미스테리였던 게 날 보자마자 선우가 하면서 내가 알기로는 아 나랑 동갑이 맞아? 근데 갑자기 바로 말을 까더라고. 난 진짜 99인 줄 알고. 근데 그런 오해 주변에서 많이 하지 않아? 둘 중 하나야. 아 99년생 아니었어요? 아니면 80년생 아니에요? 막 이런 거. 아 진짜? 둘 중 하나 갈려. 완전 늦게 보거나. 난 그냥 99라고 믿고 있었어. 인스턴트를 많이 먹었구나. 아 그래도 나 어리게 봐준 거니까 그건 뭐 괜찮은 거 같아. 아니 근데 너가 결정사를 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걸 내가 봤어. 아 그게 근데 진짜 오해인 게 이게 오빠가 전혀 싫어서 질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혼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냥 다리 하나 걸쳐놓으러 간 거지. 아, 진짜 오해야. 아 그걸 미리 대비하는구나. 너 제이야?
아 그러면 어땠어 거기? 거기 어땠는데 결정사 갔다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막 돼지 등급 매기듯이 이렇게... 잠깐만 아. 우리 풀빌라도 돼지에게만 아 그래? 아 소 이렇게 등급 매기듯이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 아 그런 게 아니었어? 어 내가 원하는 게 계급 코드거든. 그럼 난 100점이네? 다음 거 뭐예요? 아니 저기요 오빠가 사석에서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뭐 사석에서 웃긴 사람을 좋아해? 웃기는 사람이 좋지 않나? 그럼 너 지금 계속 웃고 있는 거 알아? 아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근데 재밌는 사람이 좋지. 아 그래? 뭐가 됐든? 자 우리 말숙이가 좋아하는 오이 김밥 완성. 진짜 꼬르륵거려. 우리 아이컨택 한 5천만 해볼까? 눈이 예쁘다 너. 오빠 아이컨택 할 때 뱀 눈 되네. 아니야 나 착한 눈이야. 왜 그래. 자, 오래 기다렸지만 또 우리 아내를 위해서 오이김밥이랑 미역국 그리고 맛살 샐러드까지 완성했습니다. 와~ 근데 맛있...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꿀빌라의 첫 PPL이 들어왔습니다. 축하해. 곱창 돌김에 대해서 알아? 이거 한 3년 전부터 좀 유행했던 것 같아. 이게 1년에 딱 한 번 채취하고 이수성이 굉장히 높고 고급 원초로 구워 만든 바삭한 김인 거야 이게. 아 1년에 한 번 채취를 한다고?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아 예. 아. 마트에서 먹었던 거랑 또 뭐가 다른지 한번 또 얘기해줘. 이게 조금 더 달달해.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와. 맛있지? 와 엄청 고소하고 식감이 재밌네. 이걸 그럼 진짜 과자처럼 먹어도 되나? 아 진짜 맥주랑 자기 또 맥주 좋아하잖아. 막이었죠. 갑자기 먹여달라고. 근데 자취생 진짜 필수템이다. 맞아. 진짜. 다시마 부각도 한번 먹어볼게요. 차이가 있나? 좀 더 담백한 것 같아. 이게 좀 더 단해. 다시마 자취에서 더 담백한 맛이 나 느껴지는데? 김도 한번 먹어볼까? 와. 왜 이렇게 많아? 와 이거 같이 먹어야겠다. 그냥 김이랑 좀 다른데? 약간 두터워. 아 맛있다. 바삭함이 일반 김이랑 너무 다르고 곱창김이 왜 고급 김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아니 솔직히 우리가 진짜 김 하나만 있으면 밥 다 먹잖아. 맞아 맞아. 진짜 플리비들 취향대로 내가 봤을 땐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플리비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국내 최저가로 판매가의 30% 할인된 가격으로 딱 10일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겠다. 지금 딱 30% 할인되는 거 10일간 진행하는 거니까 진짜 국내 최고의 최저가지. 손이 계속 갈 것 같아. 자, 그러면 제가 진짜 사랑을 듬뿍 담긴 저의 그 음식을 한번 먹어볼래요? 국 식기 전에 국부터 먹어야겠다. 진짜 미역을 일부러 부드럽게 하려고 한 이틀을 삶았어. 그리고 굉장히 또 의심이 됐던 보이시죠, 여러분들? 비주얼 나쁘지 않아요, 저 진짜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이어트 식단인 것 같다. 맛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말숙이의 조금 매운맛보다 순한 맛. 그럼 약간 다정다감한 느낌을 좋아하는 건가? 맞아. 아, 그래? 매운맛은 나도 매워져. 아, 서로? 격투 촬영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아, 좀비트림 말하는 거. 맞아. 저승 말숙. 약간 그런 저승 느낌. 말숙. 근데 왜 좀 순한 맛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본인한테 더 잘 맞아?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아. 순한 맛, 나쁜 맛 이런 거보다는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좋아. 아 오케이. 1번 합격.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또. 자 결혼 상대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격, 가치관, 기타. 또 기타를 또 체크했네. 그 밑에 또 개그 코드를 가장 중요시 한다고. 맞아. 좋아하는 뭐 그럼 개그맨 있어? 내가 이런 유튜브 촬영을 없구나. 하면서 계속 휘몰아치게 웃기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게 높아졌어. 점점 강해졌구나. 개그 코드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웃겼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창호님. 창호님? 창호, 이창호. 아 창호. 네. 아, 창호 형 맨날 나오네. 아 그래? 창호 약간 스무스하게 또 웃기잖아. 맞아. 아, 시끄럽게 웃기는 스타일도 아니잖아. 맞아. 또 이제 평소 신혼생활에서 가끔 이루고 싶은 로망이 있다. 근데 로망이 뭐야?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하루 끝내고 도란도란하면서 하루 이야기하는 거? 아 내가 오늘 악플을 봤어. 너무 힘들었어. 뭐, 무슨 악플? 하면은 여기서 다 죽여줘? 막 이러면서 찾아줘? 잡아줘? 누군지? 그리고 또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또 말쓰기 자체가 이상형이 확고하다며. 개그 코드는 알고 있는 거고. 난 팔뚝 굵은 사람 좋아해. 아이. 굵잖아. 왜 이렇게 뽀해 거기만? 여기는 이제 노출이 안 되니까. 팔뚝 굵은 사람 또. 또 주차 잘하는 사람. 뭐 주차? 운전 같은 거 잘하는. 부사고. 약간 운전 그냥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 누가 이렇게 치고 들어와도 너무 쌍욕보다는. 딱 지금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차가 들어왔어. 에이. 야! 야, 너 내려봐! 난 그러면 진짜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 것 같아. 너무 못 견뎌서. 안문철 TV에 나오겠네. 자, 잠시만요. 창문 열립니다. 술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좀 자기 본인만의 플러팅 기술이 있나? 이게 티 내는 걸 못해. 티 내는 걸 아예 못하고 쩝딱거리니까. 또 이제 사람을 좋아하면은 막 웃을 때 눈이 마주친대. 막 웃긴 상황이거나 편한 상황이 오면 눈이 마주친다는 거야. 그리고 뭔가 계속 시선의 끝에 그 사람이 있는데 그걸 계속해.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고. 계속 막 웃다가 이렇게 계속 봐. 그 사람을 계속 의식하면서 좀 대화를 하는구나. 이야기할 때 끝에 항상 이렇게 보고. 지금 갑자기 플러팅을 해가지고. 목에 걸렸네. 말쓰기 내가 진짜 넌 진짜 못 말린다. 왜? 난 너 진짜 또 취미가 좀 특이하더라고. 뭐? 19금 또 취미가 있더라고. 아, 맞아. 얘기 좀 해줘. 매운맛 한 29금으로 얘기해줘. 내가 좀 야한 쪽이나 이런 거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서 사물이나 뭐 하나를 두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로 야설을 쓸 수가 있어. 한번 풀빌라에서 한번 써주면 안 돼, 지금? 뭐 하나 아무거나 주제 줘봐. 풀! 풀? 먹는 풀? 먹는 풀. 근데 이걸로 하면은 좀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야 돼. 뭐죠? 기원전 쪽으로 가가지고 그때도 이제 아이를 낳는 행위를 하고 이제 번식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우리가 지금 즐기는 것처럼 플레이가 있었어. 플레이가 있었는데 우리는 밧줄이 있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잡초를 꺾어가지고 풀 같은 걸로 그래서 이렇게? 채찍도 하고 강아지 풀로. 그치. 이렇게 손을 묶기도 하지. 진짜 호박잎으로. 호박잎으로. 맞아, 호박잎이랑 깻잎으로 눈을 가릴 수도 있어. 진짜로? 근데 그런 영감을 어디서 받는 거야? 동영상이야? 아니면 만화책이야?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핀터레스트라고 사진 같은 거 막 뜨는 게 있어. 거기서 항상 정보를 수집해, 짤 모아서. 짤 모아가지고. 뭐 얕짤 그런 거 다 검색해서 짤을 모아. 기다려봐. 잠깐만. 그거 보여줘도 되는 거야? 이거는 약한 거. 이거는 약한 거라서 카메라에 잡혀도 돼요. 진짜 약하다 이거. 이거는 그냥 오피스룩. 근데 옆구리가 터져서 당황해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살짝 당황해하는 표정이 이게 직장 상사라고 생각해봐요. 이제 허점을 보인 거야. 한참 뭐라고 하다가 뒤돌았는데 이런 빈틈을 보여서 못 본 걸로 해. 다음에 선욱이가 쓰는 연차 내가 도장 찍어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비밀로 해줘 제발. 와, 뭐가 하나 잡힌 거구나. 맞아. 그 남자한테 너의 비밀을. 맞아. 신혼생활에 판타지도 있어? 신혼생활 판타지? 신혼생활은 한참 불탈 때일 거 아니야. 그럼 물 타오르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코스프레 해놓을 거야. 진짜?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재밌게 상황극 할 거야. 상황극 중독인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말숙이는 언제까지 딱 하고 싶어, 결혼? 한 36에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때까지 다 됐어. 80kg대 한번 만들어볼게.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잠깐, 복화술을! 나 최재림 씨인 줄 알았어. 야, 너 시카고 캐스팅 올 수도 있겠는데? 비싼 자동차. 맞구나. 필요 없어. 또 이제 말숙이가 알파 피메일이라고 좀 뭐 댓글에 좀 달리더만. 맞아. 그 비결이 뭐야? 비결? 원시기를 이용해서 그런 거 아니야? 걔 아직도 빵이 안 들어왔어? 내가 고소했는데? 그래? 영상 내리라고? 아니 막 댓글에 원시기 곧 결혼 준비하시나 뭐 이런 것도 있더만. 나 솔직히 이건 여기선 지고 싶지 않거든? 나선우 김원식! 이거 진짜 솔직히 나선우. 진짜? 김원식 너무 더러워. 그리고 아무리 리얼리티로 찍는다고 하더라도 성인용품은 숨겨야 될 거 아니야. 원식이는 진짜 찐이잖아, 찐. 아싸, 나 원식이 이겼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풀빌라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해주시면. 그래도 이거 오늘 도와주셨으니까 이해 가지고 할게요. 풀빌라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시면 넌 나랑 아이 생김. 와!
나 이 다음에 너 잠자기 스케줄 있어야 돼가지고 가야 돼. 미안해. 잠자기는 스케줄이 없는 거 아니야? 낮잠 3시간 유치원처럼. 미안해 갈게. 고생해. 아 먼저 가. 응. 멀리 안 나갈게. 응. 아니 잠잔다고 가는 건 뭐야? 결혼식에 오늘 풀빌라와 선우 씨가 도움이 됐는지. 너무 좋은 게 결혼에 과몰입하고 있었는데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게 됐어요. 또 방송용 멘트 치다 또. 아유 아까 너무 재밌었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매일 따뜻한 미역국에 팔뚝 반찬 차려주는 나선우인데 그냥 이차오. 이게 뭐? 하나 둘 셋. 나 선욱이요. 이거 봐 끝은 나잖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하시지. 아 DM으로 떠보기만 하시는데 진짜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까 전에 하는 말 들었죠? 아이 생김. 내 핸드폰 어디 있어? DM 좀 보내겠어. 어딨어? 밖에서 무슨 가래 뱉는 소리가 나는데? 마치 신혼집 같은데?